네, 2017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도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전력공학 이론 배우고요. 또 간단한 문제 해결하고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분기 조산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4번입니다. A는 지상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동기 조산기 얘기하는 거예요. B는 진상용,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동기 조산기는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상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 관련된 요 V 곡선으로 보면, 여기가, 역률이 1이죠. 그래서 역률을 1을 기준으로, 계좌 전류를 과여자시키면 콘덴서로 작용하고요. 즉, 진상용으로 작용을 하고요.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여자 시키면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즉, 지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2번. 어떤 공장의 소부 전력이 100kW이며 이 부하의 역률이 0.6일 때 역률을 0.9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 암페어인가? 자, 이거 그 전회차 제가 그 역률 콘덴서 용량 구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으로 이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요 밑변은 유효 전력 킬로와트가 되고요. 요 빗변은 피상 전력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요 높이는 무효 전력 킬로 볼트 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타지요. 이쪽 요 사이각이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역률을 개선한다.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역률을 개선하면 코사인 세타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0.6에서 코사인 세타를 0.9로 개선을 하면 이 세타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자, 코사인 0도는 1이고요.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에 붙어 있는 이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역률은 좋아지는 거예요. 즉, 이 사이값, 이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역률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률이 0.6에서 0.9로 개선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이각이 이렇게 큰 사이각에서 이렇게 짧은 사이각으로 내려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역률이 0.9일 때의 이 각도가 세타 1 이렇게 좀큰 각도고요. 역률이 0.9일 때의 세타 2는 이렇게 좀 작은 각도일 겁니다. 자, 이 각도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요 무효 전력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무효 전력을 줄여줌으로 해서, 이 사이각을 줄이고, 이 사이각이 줄어듦으로 해서, 역률이 개선된다는 거죠. 즉, 콘덴서 용량은, 이 무효 전력을 줄여준 크기만큼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콘덴서 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QC라고 하고요. 얘가 개선 전 무효 전력, 얘가 개선 후 무효 전력 그냥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P2고, 얘가 개선 전 무효 전력, 얘가 개선 후 무효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죠? P2에다가 P1을 빼면 QC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 P2 어떻게 구할까요? 예. 탄젠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킬로와트를 P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세타1, 예, 세타1 개선 전에 그 코사인 세타의 그 세타 각도입니다. 세타1은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P분의 P2가 될 겁니다. 세타1이죠. 그래서 P2,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P2는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 1도 구해볼까요? 자, 탄젠트 세타 2.
네, 얘가 세타2지요. 얘 세타2입니다. 그래서 세타2는 밑변분의 높이, P분의 P1이 되겠네요. 그래서 P1은 얘 이렇게 넘어가면 P 곱하기 탄젠트 세타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 공식에다 넣으면 QC는 예, P2, P 요 밑변 예, 유효전력이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P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P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로 묶어주면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구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떤 공장의 소모 전력, 단위가 킬로와트죠?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즉 P가 되는 거죠. 예, P가 100kW고요. 부하의 역률 0.6일 때, 그러니까 개선 전의 역률이에요. 예, 코사인 세타 1이 0.6일 때 역률을 0.9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 후의 역률이 0.9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선 후의 역률이 0.9가 되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 세타 1과 세타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세타 1을 구하는 공식. 이 각도예요, 이 각도. 역률 개선 전에 이 각도. 각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 코사인을 넘겨주면 돼요.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갈 때, 예, 아크자가 붙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아크 코사인 0.6이 됩니다.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53.13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세타2도, 요 코사인 이렇게 넘어가서 아크 코사인 0.9로 하면 25.84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여기다 이렇게 넣고, 얘,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예, 요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선 유효전력 P, 100 줬죠. 100 곱하기 탄젠트 53.13도, 마이너스 탄젠트 25.84도. 예,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85kV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예, 3번 85kV A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문제는 실기에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력용 콘덴서를 구하는 이 방법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영상 지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나중에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복습할 때도 또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3번 수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조력 발전용으로 알맞는 수차는? 이게 조력 발전이 뭐냐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예, 밀물과 썰물의 그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수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수차는 즉 전압차에서 적합한 수차를 얘기하는 거죠. 예, 튜플러 수차입니다. 여기 낙차 범위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낙차 범위는 각그 이론 책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낙차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전압차에서 사용되는 건 예, 튜플러 수차.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낙차에서 사용하는 건 펠토 수차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23번은 전압차에 적합한 수차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은 튜블러 수차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어떤 화력 발전소에서 과열기 출구의 증기압이 169kg/cm 제곱이다. 이것은 약몇 기압인가? 예, 요 ATM이 기압의 단위입니다. 1kg/cm 제곱을 1기압으로 나타낼 때는 0.968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예, 169에다가 0.968을 곱해주면 기압의 단위인 ATM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예, 163.6기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5번 가공 송전선로를 가선할 때에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이도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답은 1번. 이도의 대소는 지지분의 높이를 좌우한다. 예, 얘가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도 뭐지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전선을 이 지지물에 이렇게 걸었을 때 예,
이렇게 지지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선이 늘어지는 정도를 2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지지물이 이 2도보다 작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어떤, 뭐, 건물이 이렇게 있거나, 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쵸? 지지물의 높이를 올려야겠죠? 예. 그래서 이 2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합니다. 예,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2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 E, 자기 용량 W인 당상 승합기에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답은 1번입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 부하 용량은 2차 전격 전압 분의 승합한 전압 곱하기 자기 용량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번, 일반적으로 부하의 역류를 저하시키는 원인은? 예, 3번, 유도전동계 경부하 운전입니다. 예. 요것도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좀 상식선으로 좀 알아두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부하 역류를 저하시키는 원인은 유도정동기의 경부하 운전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을 VT, 요거 R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아래텀자 R이에요.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 할 때 정상시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은? 예, 답은 4번입니다.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은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예, 가공지선. 뭐라고 했죠? 예, 이렇게 철탑이나 이렇게 전주 이렇게 보면 철탑에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가고요. 철탑 위에 이렇게 가설되어 있는 선, 요 선을 가공지선이라고 했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낙뢰가 쳤을 때 전력선을 낙뢰가 때리기 전에 가공지선이 먼저 맞아서 낙뢰로 인한 이런 전위 상승을 땅으로 이렇게 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즉, 전력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을 보면 직격내에 대한 차폐, 그죠? 그 다음에 유도내에 대한 정전 차폐, 그리고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 경감. 자, 이 낙뢰가 전력선에 맞아서 전력선의 전위 상승이 되면 이 주변에 있는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경감을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목적이 아닌 거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전압 강화 방지가 목적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가공지선하고 전압강화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피래기가 방전을 개시할 때 단자 전압의 순식값을 방전 개시 전압이라 한다. 방전 중에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무엇이라는가? 예, 답은 2번,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도 피래기 이런 거 설명할 때 방전 중에 피래기의 단자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피래기의 구비 조건 중에 제한 전압은 낮아야 한다. 예,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30번에 답은 2번이고요. 이 30번도 문제에서 전력공학에 관련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송전 계통의 한 부분이 그림과 같이 삼상 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로 2차 측은 Y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영상 전류는? 예, 여기에 흐르는 영상 전류를 물어본 건데요. 예, 요 1차 측은 비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 전류는 0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1차 측 선로에서의 영상 전류는 반드시 0이다. 예,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31번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배전선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1번입니다. 밸런서는 단상 2선식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밸런서는 단상 3선식에서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예요. 예, 그래서 배전선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와 답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 수차 발전기에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예, 제동 권선, 난조 방지죠. 예,
난조를 방지하는 이유는 예, 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 제동건설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발전기의 안정도 증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 3상 3선식 가공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25옴이고 수전단 선간 전압이 30kV, 부하 역률은 0.8이다. 전압 강화율이 10%라 하면 이 송전선로는 몇 kW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우선 문제에서 전압 강화율 줬죠. 예, 전압 강화율 공식. 워낙에 예,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지죠. 예. 그런데 이 부분 여기 수전단 마이너스 아니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전압 강하를 의미합니다. 전압 강하. 전압 강하는 또 어떻게 구해지냐면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선로의 전력 곱하기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예,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전압 강하율이 이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 10%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의 전압 강하율이 10%일 때 이때에 요거 P 송전선로의 전력을 구해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다 넘어가면 얘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압 강하율에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되고요. 얘네들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에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한번 적어보는 거죠. 예, 전압 강하율 10% 줬고요. 수전단 전압 30kV 줬고요. 예, 저항 예, 15옴 줬고요. 리액턴스 20옴 줬습니다. 그리고 역률을 0.8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역률을 이용해서 이 세타, 이 각도를 구하면 요 코사인 세타 넘어가면 아크 코사인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 하면 이 세타는 36.87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다 적용을 해보면 자 전압 강하율 10 곱하기 수전단 전압 3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나누기 저항 5 더하기 리액턴스 20 탄젠트 각도 36.87도 곱하기 100 예,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예, 3000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3승 없애주고 단위에다 키로 넣어주면 3000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수전단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어지고 여기서 수전단 마이너스 아니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은 전압 강하라는 거 그리고 전압 강하 공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송전선로에서 사용하는 변압기 결선에 델타 결선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자 델타 결선은 예, 삼고조파가 이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 선로로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삼고조파 제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하여 직류 송전 방식의 설명이 아닌 것 예,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을 비교했을 때 예,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예, 이런 문제겠죠. 답은 4번입니다. 고전압 대전류의 차단이 용이하다. 직류 송전 방식은 교류 송전 방식보다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교류는 예, 전류가 이렇게 가죠. 예,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0점을 한 번씩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0점을 지날 때 여기서 차단을 딱 시키면 차단이 비교적 쉽습니다. 예, 교류 송전 방식에서는. 그런데 직류는 그냥 쭉 이렇게 가죠. 그래서 차단을 시킬 때 이만큼을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류 송전 방식보다 직류 송전 방식이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36번에 직류 송전 방식의 틀린 설명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번 전압이 66,000V, 주파수가 60Hz, 길이가 15km, 심선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0.3587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인 한 성당 지중 전선로의 삼상 무부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아인가? 단, 정전 용량 이외의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 충전 전류 구하랍니다. 예,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우리 알죠? 오메가 CE, 얘가 정전 용량이고요. 얘가 대지전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정전 용량을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메타로 줬어요. 그죠? 요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자, 이 정전 용량 단위는 파라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메타를 파라드 단위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예, 킬로메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누면 마이크로 파라드가 남죠. 그래서 마이크로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면 예, 파라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각 주파수 오메가는 2πf로 나타내죠. 이 F 주파수잖아요. 문제에서 60Hz 줬습니다. 2파이 곱하기 60 해서 120Hz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전 용량 0.3587 곱하기 마이크로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또 이 킬로메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곱한 거예요. 곱하기 15km 얘 계산하면 5.38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지전압은 델타 결선이건 Y 결선이건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눠줘야 대지전압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예, 선간전압 66,000V 예,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대지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전류 구하는 공식에 오메가 120파이 곱하기 정전 용량 5.38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대지전압 루트 3분의 66,000 하면 충전전류는 77.3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요 내용 엄청 많이 풀어봤죠. 예, 지금까지 엄청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한번 또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충전전류 구하는 공식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전력 개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GCB 가스차단기죠. 예, 가스차단기용 가스는 SF6가스입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스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는 SF6가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9번 차단기와 아크소 원리가 바르지 않은 것은? 예, 답은 2번입니다. VCB는 진공차단기로 진공상태를 이용해서 예, 아크를 소화하는 차단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공기 중에 냉각에 의한 아크 소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 원리가 바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번의 52 유입 차단기, ABB 공기 차단기, MBB 자기 차단기. 얘네들은 아크 소 원리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의 답은 2번입니다. 40번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네, 네트워크 배전 방식 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부하가 달리겠죠. 네, 이 부하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방식은 다 좋은데 안 좋은 한 가지가 인축의 접촉 사고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네, 옳지 않는 건 4번이 되겠네요. 4번은 인축의 접촉 사고가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단점은 인축의 접촉 사고 빈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답이 조금씩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자주 나오는 문제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전력공학의 이론을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전력공학 기출문제 위주로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신다면 전력공학에서 한 14개에서 한 15개 정도는 무난하게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영상 마쳤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예, 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혼자서 한번 복습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계산문제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